간절한 소망 그 하나만을 위해 이곳까지 왔다. 지금 내가 선 이곳이 어딘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도 명확하지가 않다. 그러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 이 모든 방황은 끝날 것이다. 나는 나에게 어깨를 내어줄 또 다른 나를 찾아야 한다. 굵직한 목소리로 거침없이 랩을 쏟아내는 그의 이름은 최승현. 올해로 20살이 된 그는 가수의 꿈을 위해 대학생활 대신 연습실을 택했다. 강렬한 인상, 박력 넘치는 랩. 그는 4년 넘게 언더그라운드에서 실력을 다진 전문 래퍼. 모 라디오 방송에서 주최한 랩 배틀에서도 당당히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실력파다. 흑인 음악을 지향하는 이 팀에게 있어 승현은 없어서는 안 될 보배. 그가 있음으로 해서 팀의 색깔이 더욱 확연해진다. 랩 실력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 뛰어나요. 네. 독특하고 목소리도 좋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랩 실력으로는 아마 G-Dragon 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친구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허나 팀에서 맡은 그의 역할은 비단 랩뿐만이 아니다. 부모님이 그저 우리 마음을 잘 아주세요. 저는 이 팀의 랩을 맡고 있는 마태형 승현이라고 합니다. 이 팀에서 랩을 맡고 있고요. 이 숙소에서는 랩을 맡고 있습니다. 청소, 빨래, no doubt, 랩을 맡고 있습니다. 바지도 이런 트위닝 못 입습니다. 이 정도는 입어줘야 멋쟁이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? 와. 와. 제가 최대한 높이 올려서 제가 먹어보죠. 폭소를 자아내는 지침 한 점의 최승현. 그는 촬영 내내 재미있는 개인기로 카메라를 자신에게 고정시켰다. 그러나 분위기를 휘어잡는 재주 많은 그에게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춤. 김조, 지범아. 김조, 김조, 됐어. 서, 서, 서. 더 서, 더 서. 내리지 마. 춤을 추려면 자유자재로 몸을 가눠야 하건만 그는 막대처럼 뻣뻣하다. 가능성이 딱 보면 하면은 가능성이 보이는데 솔직히 큰 승현이 같은 경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축구 농구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. 좋아했는데 잘하는 편이었는데. 진짜 좋아. 주위의 팬잔도 웃음으로 넘기는 넉살 좋은 아이. 너 맨날 저한테만 보라고 하세요. 너만 제일 못해. 춤 때도 춤도 네가 제일 못 춰. 춤은 승현의 유일한 고민거리다. 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그게 딱 안무를 외우는 것부터 해서 저에게는 다 어려운 과제인데 이제 다음 주가 애들하고 약속한 날이야, 그지? 애들 이제 최종 체육대회가 이제 발생할 텐데 그 연습실에서 내가 이 최종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. 안 그래도 이번에 세븐 콘서트가 다가오니까 거기에 세븐의 백댄서로 올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노래를 한 곡 부르게 하든지 그런 방법은 어떨까? 실전이고 진짜 무대니까 걔네들이 무대 올라가서 어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할 수도 있고 생각 외로 잘할 수도 있고 거기서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여러 가지 뭐 무대 애들이 무대 경험이 아직 많이 없었고 지드라고 영배 같은 경우는 무대 경험이 많이 되는데 나머지 네 명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끼가 나오는 거지. 얘는 근데 어쨌든 완벽하지 않으면 무대에 올릴 수는 없거든. 그러니까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보고
그 콘서트 올린 건 세븐한테 한번 물어봐. 네, 알겠습니다. 세븐이 본인의 무대니까 그 친구도 뭐 애들이 만약에 못하고 그러면 뭐 한동이 빠지라고 하든가 다 올리라고 하든가 할 거야. 알겠습니다. 그 결정 나한테 얘기를 했죠. 어? 마침내 최종 평가 방법이 결정됐다. 세븐의 콘서트. 수많은 관중이 지켜볼 이 자리가 바로 아이들의 탈락이 결정될 시험장. 세븐과 함께 이곳에 사는 자만이 가수 데뷔를 꿈꿀 수 있는 것이다. 기본적으로 무대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어요. 그래서 저의 댄서로 이번에 무대에 쓸 예정인데요. 일단 저의 콘서트이기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은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.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서 이 정도라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만 뽑아서 세울 예정인데. 운명을 판가름할 마지막 시험 무대. 그 최종 관문이 마침내 아이들에게 통보된다. 댄서들이 있어 뒤에. 영배 지웅이가 하게 돼도 4명이 더 같이 쓸 수가 있다고 댄서가. 안무 배워서 하면 돼. 너네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난 너네가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는 애야. 그래. 이 레슨이 아니야. 네 자리도 움직여야 돼. 간격 다 맞춰야 돼. 기계처럼. 너가 제일 위험한 인물이다. 근승현아. 세븐이 이건 조회수하는 거야. 눈명 보고. 내가 봤을 땐 너다. 애들이랑 어떻게 묻어가면 상관없는데 너가 너무 눈에 보이게 안 되면은 내가 봤을 땐 동욱이 안 세우자 그럴 것 같아. 세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아예 데뷔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. 그 사실에 승현이는 꽤나 위축된 듯하다. 칼로 뺀다고 생각하라 그랬지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잖아. 이렇게. 이렇게잖아. 어? 왜 이게 왜 하기 싫어? 하기 싫으면 하지 마. 아, 왜 너네 지금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? 보여줄 기회가 없다니까? 너네 안 해도 상관없어, 이거? 열심히 하란 말이야. 너네 불을 튀기고 하라고. 요번이 마지막이야, 너네. 아니면 집에 가는 거야. 뭐, 알지? 되돌릴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. 사활을 걸어야 하기에 댄스 코치의 목소리가 날카롭다. 승현 역시 그의 심정을 모를 리 없건만 그가 뻗는 동작 하나하나에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. 제가 암기력이 없는 건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무를 잘 못 외워요. 그래서 안무를 배우면 제가 아이들 중에서 가장 늦게 외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마이크를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시험 무대가 노래가 아닌 춤인 탓에 오늘 보컬 수업은 멤버들의 복근 테스트로 대체됐다. 저 근데 다섯 번 하고 막 아파서 울면은 저 좀 창피하잖아요. 그럼 30번 해 그럼. 맏형이 시작부터 알는 소리.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사경을 헤매게 될 거다. 자 간다. 30번 간다. 30번 10번이면 야 알았어 10번 가. 가라.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한계를 드러낸 체력. 아, 오늘 너무 아파요. 야 이게. 허나 지켜보는 이에겐 엄살 같기만 한데 결국 이날 테스트 역시 승현이 몸치란 것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다. 제가 안 하는데 저도 창피해요. 30개까지 한 방향에 30개에서 80개까지 지금.